뭘 보는 것이냐. 홀로 파밍에 나선 힘찬 청년. 삽과 망치 그리고 못을 찾았습니다. 과연 무엇을 쓰려는 걸까요? 필요한 물건들이 다 준비됐는지 마당 한켠에 놓여있던 의자에 망치질을 시작하는데요. 여러 번의 망치질과 톱질. 혹시 의자라도 수선하는 걸까요? 무얼 만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작업. 점점 그 끝이 궁금해집니다. 이제 완성된 걸까요? 끊임없는 힘찬 청년의 톱질 소리에 고양이도 궁금한지 슬쩍 염탐을 하러 왔네요. 멤버들이 곤히 자고 있는 동안 쉼없이 이어진 톱질. 뭔가 각도와 길이를 계산하는 듯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더니 완벽해요. 뭔가 해냈나 봅니다. 스스로 대단히 만족한 힘찬 청년. 마무리를. 드디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가나 봅니다. 주황색 수건을 의자에 덮어 못질을 하는데요. 묘한 색의 조화가 무언가를 떠오르게 합니다. 혼자 땀범벅이 되도록 해가 저무는지도 모른 채 작업에 여념이 없는 힘찬 청년. 이 정도면 의지의 아이돌이라 해도 될 것 같네요. 섬세한 손길로 디테일까지 잡아주면 드디어 완성인가요? 완성. 나의 사랑스러운 양변기. 아니, 오랜 작업 끝에 완성한 게 양변기였군요. 벌써 7시네. 야, 일어나 밥 먹자. 밥 먹자, 애들 깨워라. 불 켜야겠다. 오! 뭔가 캠핑 느낌 나는데? 밥 먹자, 영재야. 내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어. 일어나자, 밥 먹자, 이제. 야, 내가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다고. 뭔데요? VIP를 위해서. 양변기를 준비했어. 와, 하나님이군요. 어? 하나님이군요. 그렇게 해서 뭐 하라고. 그렇게 해서 볼류 본다고. 아, 내가 너네 생각하면서 지금 한 시간 동안 만들었다. 와. 형, 진짜 짱이에요. 내가, 양변기를 하나 만들었지.